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꽃대신당 선생님이 아니라 무당 누나, 무당 언니로서 여름 휴가철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름철에 엄마, 나 3박 4일로 친구들이랑 바닷가 갔다 와도 돼?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바닷가 가가지고 조개구이 먹고 바다 가서 수영하라고 가나요? 비키니 입고 나 여름 동안 남자하고 놀러 가는 거지. 그니까 사랑 나누고 싶어서 가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오늘 선생님 또 늦은 시간 이제 일도 딱 끝났고 무당 언니가 말해줄 테니까 잘들 들어라. 우리가 네. 이게 있더라고. 이게 팔자 소관이야. 남자를 잊지가 않은 것도 팔자 소관이요. 늦게 아는 것도 팔자 소관이요. 네. 결혼을 빨리 하는 것도 팔자 소관이요. 네. 또 결혼을 일찍 하는 것도 팔자 소관이요. 네. 남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도 팔자 소관인데 네. 일찌감치 뭐 남자들하고 300 사이 뭐 엄마들 남자애들하고 놀러 간다 그러면은 걱정하겠지. 네. 여름이잖아 어찌든. 맞아요. 비키니 입으면 남자들 나부터도 우리 아들 엉덩이를 만지니까 네. 뭐 탄력이 좋아. 아니 진짜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 엉덩이고 우리 아들이 16인데 네. 이뻐갖고 엉덩이를 툭툭 치면 네. 아주 탱글탱글해. 근데 내가 봐도 남자한테 그런 걸 느끼는데 네. 엄마로서 그렇다고 뭐 아들을 사랑하는 거는 그런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잖아. 부모의 네. 사랑이지. 그러니까 정말 근데 낙태를 해야 될 사항이 돼서 오는 엄마들도 있고, 네. 근데 진짜 이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게 이게 낙태를 해서 그냥 내 딸 인생이 편안해지진 않아. 그게 혼이잖아. 네. 혼이고 넋이잖아. 네. 새 생명이 그 살다가 뱃속에서 엄마 양수 안에서 이렇게 가려져서 살다가 그게 어느 날 진짜 한 인생이 참혹하게 가는 건데 잘 알고 있는 태아령이지요. 태아령. 네. 그 애기라고 혼이 없고 영혼이 없는 거 아니거든. 그게 악기가 되고 잡기가 되면은 더 내 자식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섭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쉽게 그냥 내 몸에서 어떤 한 순간에 잘못으로 인해서 그걸 그냥 지워버린다, 버려버린다, 그냥 내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요즘은 또 낙태 수술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력이도 또 남아요.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세상이 무서워지고 그게 무섭다라는 게 너무 각별히 돼 있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놀러 가는 거 좋아. 네. 사랑할 수 있지. 젊은 사람 이때 사랑 안 하면 언제 사랑해.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하면 안 되죠 선생님. 근데 문제는 하는 것까지 나는 말리고 싶지 않아. 그거 뜯어 말린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야. 네. 단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가 조금 각별히 좀 자기가 좀 할 부분을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주고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거는 꼼꼼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사랑을 즐기는 건 좋지만 불미스러운 거는 안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나한테 불행이 돌아오잖아. 네. 한순간에 즐김이 나한테 불행이 돌아오니까 지금 시대에 뭐 바캉스 가고 뭐 놀러 가고 어디 여행 가고 가는 거 남자친구들하고 뭐 갈 수는 있지만 내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그냥 전만 봐서 내 미래가 어떻습니까 이러지 말고 그런 데서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나오는 거거든. 네. 그래서 꼼꼼히 우리가 체크할 건 체크하고 네. 준비할 건 준비해서 네. 올 여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앞으로 맞아요. 진짜 남자들도 그래. 남자들도 아무리 다리가 세 개잖아. 다리가 세 개지만 그 세 다리를 잘 써야 돼. 네. 잘못 쓰면은 인생이 꼬인단 말이야. 맞습니다. 내 팔자의 미래가 왜 이래요 하고 탓만 하지 말고 네. 정말 지켜야 될 부분은 잘 지켜줘야 네. 그 세 다리가 좀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싶어. 네.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에 뭐 지금 한참 피크철이니까 사랑을 하되 그런 부분 또 특히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네. 놀러 간다면은 피임약 줘. 안 돼. 아유 뭘 안 돼. 아들 가진 엄마는 놀러 간다 그러면 콘돔 줘. 그러면 되지. 그러면 낙태율 없어. 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뒤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름철 조심해야 되는 걸 이제 꽃대 언니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좀 재미있게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시청자분들과 찾아뵐 건데 예고 한번 해주세요. 뭐 할 건지. 다음 시간에 네. 수상스키 타러 갈 거예요. 네. 기대해 주세요. 선생님. 내 20년 만에 수상스키 타요. 네. 내 진짜 제자 돼서 그런 스포츠를 즐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물에서 한판 쇼를 보려고 하니까 쇼라고 하지 마시고요. 쇼지! 수상스키도 하고 좀 이제 시원한 거 좀 보여드리면서 그렇지. 힐링하는 거지. 네. 내가 맨날 이 공간에서 네. 전보고 뭐 이런 것보다 또 여러분들한테 선물이야. 무당도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힐링도 하는 거니까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